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윤 원장입니다. 눈밑지방 수술 뒤에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십니다.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 때문에 물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권해드리기는 2주 이후에 해외여행을 가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국내 여행 가시는 것은 이제 보통은 한 주 뒤에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외의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 눈밑지방 수술은 이제 눈꺼풀의 뒤쪽, 결막 쪽으로 상처를 내서 지방을 이제 꺼내는 수술인데요. 상처가 표면, 즉 결막 쪽에 아무는 게 2주 걸리고 지방층이 완전히 회복이 끝나는 게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즉 2주 이내에는 상처가 덜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쓰거나 어떤 운동을 하시거나 본의 아니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하시면 멍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에 계신다면 대처의 시간이 있겠죠. 해외로 가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일단 상황 파악이 어렵고요. 대처할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밑지방 후에 이제 멍은 잘 드는데 멍 자체의 문제보다는 갑자기 심한 멍이 온다면 눈이 그 안에 보인 혈액 때문에 즉 출혈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눈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적어도 2주 이전에는 수술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국내 여행에 이제 꼭 비행기를 타고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된다면 한 주 전에는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시기는 2주, 결막이 붙어서 더 이상 출혈의 가능성이 없을 때 이때를 택해서 수술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